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테크 강사 배성철입니다. 오늘 같이 볼 책은요. 2019 저로의 매수 타이밍 서울 아파트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는 책입니다. 그 강승우 저자님의 책이고요. 부동산 스터디를 통해서 굉장히 또 유명해진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받아보고 알았는데 그 부동산 스터디 운영하고 계시는 강용호 소장님 그리고 제가 또 존경하는 홍춘욱 애널리스트님께서 또이 책을 다 추천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 추천해 주신 만큼 내용도 굉장히 좋아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섹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2019년도 서울 아파트를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대체 왜 서울을 사야 하는가, 왜 서울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르는 아파트의 특징. 뭐 서울 아파트라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 중에서 오를 만한 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들에 대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맨 마지막 내용 같은 경우는 내용도 좀 방대하고, 그리고 또 이건 책으로 봐야지 좀잘알수 있을 거기 때문에, 왜냐면 지도가 많이 첨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는 빼고 위에 있는 세 가지 섹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9년도에 꼭 서울 아파트를 사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 아파트는 6년간 상승을 한 적이 단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5년 동안 올랐으면 그 6년 차에는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지금 2014년도부터 아파트 값이 상승해서 4, 5, 6, 7, 8, 그리고 19년도가 빠질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당연히 수요 공급이겠죠. 그중에서 뭐 수요적인 측면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이 좀더 강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6년 차마다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인허가 건수가 늘어나고요. 인허가 건수가 늘어나면 공사 진행돼서 나중에 실제로 공급되기까지는 보통 5에서 6년 정도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 정도에는 보통 하락한 게 거의 여태까지 한 번도 없다고 해요. 그 서울 부동산이 6년 이상 연속으로 상승한 적은 단한 차례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도 만약에 상승을 할 경우에는 6년 연속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9년도는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10년 차 부부의 숫자입니다. 가장 큰 어떤 수요죠. 10년 차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학교 들어갈 시점 정도에 주택을, 이제 아이 학교도 들어갔고 학군도 신경을 써야 하고 하니 내가 이제 들어갈 집은 전세나 월세가 아닌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 그리고 10년 차 부부라면 지금 봤을 때뭐한 40대 정도 되는 이제 나이인데 어느 정도 금액도 좀 있고 돈도 좀 모아놓은 데다가 아이도 생겼으니 사자라고 해서 사실 10년 차 부부가 많아지면은 실제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0년 차 부부의 또 숫자가 좀 대폭 줄어드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GDP 증가량, 그리고 가계소득 증가량, 그리고 통화량 증가량을 아직 서울 아파트가 못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2019년에는 단기 하락,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조정을 받긴 하겠지만, 이후에는 올라갈 건데, 그 올라가는 이유는 GDP와 가계소득, 그리고 통화량 증가량을 따라가기 위해선 아파트 값이, 그러니까 실물 가격이죠. 실물을 대표하는 게 아파트 값이니까, 실물 가격이 이 수치들을 따라가 줘야 한다라는 논리인 거죠. 그리고 그럼 도대체 왜 서울인가? 우리나라 부동산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뭐 천안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강원도도 있고 많이 있는데, 도대체 왜 서울인 건가? 왜 계속 사람들은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서울만 이야기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은 항상 공급이 부족해요. 그리고 제가 이 전전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들었지만, 일단 인구가 줄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도시 집중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아직도 서울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면 일자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921 대책이죠. 91 대책에서 이제 3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라는 대책을 정부가 내놨는데, 사실 실제로 공급이 들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공급이 진짜로 되는 시점, 집이 완성이 돼서 사람들이 들어가 살수 있는 시점은 정확히는 2025년도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서울은 투자 가치가 있다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직주 접근입니다. 이제 좀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고령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일을 많이 해야 될 나이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들이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맞벌이를 한다는 얘기인데, 가장 이 맞벌이 하는 부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직조 접근이에요. 여자가 일을 하면서 육아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선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높아지면서 직주 접근이 필요하게 됐고, 직주 접근이 가장 좋은 곳은, 아이, 뭐니 뭐니 해도 서울이죠. 뭐, 딴데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9.13 대책 이후에 똘똘한 한 채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현상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9.13 대책은 아주 강력한 규제책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세금도 있고 뭣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출이죠. 그래서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방에 있는 거 아니면 좀안 좋은 것들 여러 개를 처분하고 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게더 좋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많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안 좋아질 것 같은 지방을 처분하고 오히려 거기서 판 돈, 거기서 처분하고 정리된 돈을 서울로 갖고 와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똘똘한 한채 현상 때문에 서울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낮은 자가 보유율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하지. 자가 보유율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비싸잖아요. 내가 경기도 사는 것 아니면은 뭐 어디 광주, 부산, 제주도 사는 것보다 서울이 월등하게 비쌉니다. 자가 보유율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뭐 어느 나라 가나 다 똑같습니다. 그냥 집값 높은 데는 무조건 자가 보유율이 낮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게 낮은 자가 보유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하방 경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금액이 떨어지면 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하지. 자가 보유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비싸잖아요. 내가 경기도 사는 것 아니면은 뭐 어디 광주, 부산, 제주도 사는 것보다 서울이 월등하게 비쌉니다. 자가 보유율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뭐 어느 나라 가나 다 똑같습니다. 그냥 집값 높은 데는 무조건 자가 보유율이 낮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게 낮은 자가 보유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하방 경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금액이 떨어지면 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떨어지면 그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10억짜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8억이 되면 그 8억에 살 사람들, 아니면 7억이 되면 7억에 살 사람들이 항상 수요가 대기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가 보유율이 낮으니까. 내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으니까 금액이 조금만 빠져도 그거를 살 수요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러는데,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하방 경직성의 탄탄한 물건들, 그리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식들은 쉽게 금액이 빠지지가 않죠. 그래서 자가 보유율이 낮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있고, 그 하방 경직성 때문에 아직도 서울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컴팩트 시티. 이거는 이제 일본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어서 좀 많이 경기가 안 좋아진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10년 이야기하는 게 일본이죠. 공동화 현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인구가 줄으면 줄어들수록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은 심해져요. 이거는 도시 집중화 현상. 국가에서 보자면 계속 줄어드는 도시 아니면 줄어드는 동네에 투자 가치를 사실 못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될 곳들은 좀더 밀어주고 안될 곳들은 그냥 손을 놔버리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컴팩트 시티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살기 좋은 시설, 인프라를 만들자라는 이제 그런 의도가 이 안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 집값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고, 이 저자가 서울을 권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오르느냐? 일단은 2024년까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조정을 받죠. 그래서 하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020년부터 상승을 해서 2024년 정도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일단
2024년 이후에는 다시 한번 10년차 부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확 감소를 했다가 20년도부터는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게 23년까지 지속이 됐다가 다시 24년을 기점으로 꺾어지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서울 아파트의 가장 큰 어떤 데미지가 될 것 같은데 GTX입니다. GTX. 실제로 뭐 일산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밑에 어디까지죠? 어쨌든 제가 나중에 지도를 첨부하겠습니다. 근데 그 동네들까지 지금 들어오는 어떤 시간이 보통 20분대, 뭐 빠르면 10분대에 지금 진입이 가능하죠. 강남까지. GTX가 완공되는 시점이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아마 파주에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23년부터, 그리고 나머지 3개가 다 이제 3차까지 완공이 되는 시점이 2025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서울에 있는 수요들이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서울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21 공급 대책은 정확히 2025년부터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4년까지도 사실 꽤 많은 물량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부터 2025년 이후에는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좀 장기적인 하락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작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 가지로 되게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또 저자의 어떤 통찰과 논리를 바탕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여기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감이 되는 부분들 위주로 제가 영상을 오늘은 찍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